군포시에는 7개의 문화재와 최근 지정된 향토유적 1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만 됐지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곳도 많은데요. 군포시 내 문화재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권유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군포시 삼본동 주택단지 안쪽에 있는 조선시대 가마터, 사적 제342호인 조선 백자요지입니다. 안내문은 있지만 무성한 나무와 풀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가마터는 지난 1990년 삼본택지가 조성될 당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듬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지만 인근에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되면서 가마터는 흙 속에 묻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가마터의 정확한 위치조차 불분명해진 상황. 군포시는 뒤늦게 문화재청 발굴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화재 발굴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확히 이제 뭐가 있는 거 정도는 파악이 됐는데 아주 정확히 이제 정밀 발굴 조사는 안 된 거예요. 발굴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구제 발굴했던 그것들을 이제 자료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밀 발굴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고 지난 2019년 군포 향토유적 1호로 지정된 둔대동 박씨고택입니다. 1930년대 군포 지역 농촌 개몽 운동을 이끈 박용덕 씨의 집으로 경기 지방 튼 미음자형 가옥을 오랜 세월 잘 보존해와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집 곳곳이 훼손된 채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본격적인 보수 공사에 앞서 쇠파이프로 처마를 고정시켜 놨습니다. 기둥이 뒤틀리면서 처마가 물결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란 군포시의 설명입니다. 주변에 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지역 문화재들. 이번 발굴과 정비 보수 작업을 통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역 문화재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